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의 첫 만남으로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드림인데 두 분 어떠셨나요? 처음 만나셨는데 서준 씨, 아이유 씨와 함께 한 소감. 저도 이제 평소에 아이유 씨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.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닥거리고 서로 이 흔히 전문 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하죠.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촬영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아 조금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고 마지막에 또 아쉬움까지 남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이유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됐었던 촬영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돌발적인 리액션을 종종 주시고는 하셨어요. 근데 그럴 때 서준 씨가 너무 그걸 빨리 캐치하시고 바로 너무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코앞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와, 그 좋은 자극을 줬던 분이 지금도 코앞에 계시네요. 예, 그렇고요. 예. 홍대와 소민이 돼서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홍대가 소민의 장점. 장점.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. 열심히 산다. 시원하고. 네. 자 그렇다면 소민 홍대 장점. 당장 데뷔를 해도 무색할 정도의 멋진 비주얼. 멋진 비주얼. 후덜덜 비주얼. 자 그렇다면 단점 갑니다. 먼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소민의 단점. 없다. 이렇게 나온다고요? 단점 없다? 없다. 소민 단점 없다. 자, 홍대 단점. 많다.